Hi, this is Cyprian from Midas NFX team. So I interviewed our developers for you for the release of NFX 2015. And let's start with the developer of the dual heating feature, Lee-Sok Kun. 예, 안녕하세요. 그 이석근 씨 오늘 와서 정말 깊습니다. 줄 히팅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줄 히팅 기능이란 어떤 전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가 전도체에 있는 저항을 지나면서 그때 저항과 전류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열량을 계산하는 기능이고요. 그래서 결국 그러한 열 발생이 고려된 열 전달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대단하시네요. 아닙니다. 사실 이 기능은 왜 예.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. 이 기능이 개발되게 된 게 애초에 전기전자 분야에서 니즈가 있어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. 실제 전자 장비들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열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훼손이 되거나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그때 이제 그런 열 발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고려되는 가정만 가지고는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줄 히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전자장비에서 발생하는 그런 열을 해석을 해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그런 열에 의한 파손 같은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NFX를 가지고 그런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이제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이 부분에는 어떤 뭐 다른 재료를 써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설계 단계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그 줄 히팅 기능 개발 기간과 리소스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되셨나요? 우선 줄 히팅 기능이라는 게 저는 이제 솔버 개발을 담당했는데요. 솔버 이제 구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구현 기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고 검증 작업이 이제 사실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제 설계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NFX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해서 이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검증 기간을 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NFX 이제 사용자들이 보이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에 붙이는 그런 과정이 또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,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반년 정도가 줄 히팅 전체 개발에 소요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생각보다 수고 많으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. 예. 그 이 기능과 연계하여 향후 발전된 기능으로 그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? 현재 지금 이제 이러한 현상, 줄 히팅 같은 현상을 열전 현상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요. 이제 전기적 현상이 열로 변환이 되거나 열적 현상이 전기적 현상으로 변환이 되는 걸 이제 열전 현상이라고 합니다.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줄 히팅에 관한 부분만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열전 효과라고 하면 제백 효과, 제백 이펙트, 펠티에 효과, 톰슨 효과와 같은 또 다른 열전 효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열전 효과들을 개발 계획 중에 있고요. 현재 사실 개발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어떤 다른 전도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그 전도체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으면 그 전도체 사이에서 온도 차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요. 오히려 또 반대로 그 두 전도체 사이에서 전위 차이가 있을 때 다른 전도체 사이에서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현상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어떤 발전기 같은 데서 열전 발전기와 같은 데서 실제 산업군에 활용이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 이제 해석을 하거나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으로 개발이 조만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그렇군요. 네. 생각보다 좀 복잡한 거예요. 예. 네. 그러면 저도 만약에 도움이 줄 수 있다면은 좀 도움이 많이 드릴게요.
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. 많이 도움 주시면 또 개발하는 데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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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